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. 수빈! 돌아올 걸 알았지. 수빈!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하나, 돌아올 둘, 줄... 아! 셋! 편지! 편지 땡! 자, 다시 읽어주세요. 편지? 다시 읽어주세요. 편지? 나는 떠날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. 눈에 익은 이 자리, 편히 쉴 수 있는 곳.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 많은 것을 찾아. 쟤 뭐 하는 거야? 멀리 가고 싶어. 뮤지컬 노래예요. 뭐라고? 뭐라고? 자, 이제 아주 힌트입니다. 끝까지 들어보세요. 멀리만 떠났지.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하늘 싶어. 높이 날아서,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. 소중한 건 모두 잊고. 아, 수빈! 어.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! 뭐해? 누구해? 누구의 가수 이름? 김광석? 네! 네. 수빈! 김광진? 아니 자, 저기 수빈이만 아는 노래네? 아닙니다. 전국민 송이고. 아 우리는 뭐?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수빈! 수빈! 조용필! 정답입니다! 조용필 무슨 노래? 이젠 그랬으면 이젠 좋겠네. 한우부터 챙겨. 여자키, 여자키 부탁드릴게요. 네. 이젠 그랬으면 그 노래, 그 노래예요. 오 수빈! 이거 힘들어 노래. 나는 떠날 때부터 오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. 오 목소리 좋다. 야 뮤지컬이다. 눈에 익은 이 자리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. 나 어디서 있었는지. 오 노래 잘하네 선생님.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. 소중한 것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.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.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머물게 해. 소중한 건 옆에 있다.